화. 평화라 싸우지 않고 화목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 평화를 왜 지켜야 되는 걸까? 그리고 실천 방법은 뭘까? 그건 내일 친구들이랑 생각해봐야겠다. 아, 씨. 그만 하라고! 그만 하라고! 이씨. 얘들아! 어, 뭐야, 또 싸우고 있잖아! 아니, 싸우지 말라고! 아니, 갑자기 우리 싸움 왜 끼어든대? 아, 왜 끼어드냐! 아니, 그럼 너희들 숙제를 했냐? 아, 아니, 안 했다고! 안 했다고. 야, 그러면 나도 숙제 안 했으니까 우리 집 가서 같이 하자. 아, 아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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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! 가, 가, 가! 아, 빨리 가자! 가자, 가자! 맞아요! 뭔지 아니? 어 잠깐만. 어 알아. 서로 평온하고 화목한 언니를 말하잖아. 야 니 폼받잖아. 야 너네들 벌써 화해했니? 어. 어? 아니야. 빨리 생각 숙제 지금 하자고. 그래. 그러면 평화가 서로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라는 거지? 그런 것 같아. 그렇군. 근데 평화를 왜 지켜야지? 그러니까. 우리 엄마는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했는데. 맞아. 어, 나도 그렇게 들었어. 우와 소름. 이것을 연애도 해보자. 그래. 나 서로 평화를 지키면 서로 싸우지 않아. 그리고 나 서로 평화를 지키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. 그런 것 같아. 그럼 우리 서로 실천해볼까? 그래. 그래. 우리 서로 평화를 지키면 숨바꼭질 해볼까? 그래. 안 내려진 거 와이 와이 뽀.